궁금하거나 필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네. 제 짱짱하게 다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시도위원님들께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제가 인사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시의장 김하식입니다. 오늘 저 문화경제중심 창전동에서 이렇게 상대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선희 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장님과 직원들에게 자리 되게 상대히 마련해 준 고맙다는 박수다가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천시 의회는 소통하고 공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의회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늘 박노희 의원이 안 와가지고 쭉 궁금해하시죠? 네, 박노희 의원께서 지난 눈길에 좀 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선 그 뼈가 이상해서 수술하고 이렇게 참석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 이천시 의회는 여야 관계없이 진짜 시장님과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 여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현안 사업들을 보니까 망연산 쉼터를 연계한 한옥담 조성 특색 사업이 있더라고요. 요거 세 가지와 또 이제 현안 사업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아마 많은 배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청년동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하면 길이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을 이 자리에 모이시는 모든 분과 함께한다면 분명히 길이 잘 열려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갖고 더욱더 2020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일정도 의원, 김재현 부의장님, 또 송은환 시연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창전동, 어저께 이제 광고동 갔다 오늘 창전동 동민들 이렇게 뵈러 이렇게 오늘 왔는데요. 너무 큰 환대를 해주셔서 오늘 주신 이 큰 환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듣고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중한 기회 주신 1년 반 동안 우리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자 교육 쪽에 좀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김경희 시장님과 김하식 의장님 그리고 그 동료 시의원님들과 또 허원도회님이 교육 전반에 이런 그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사료돼서 또 이런 역할과 활동적인 범위를 좀 많이 응원해주고 지원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 관할 내에 2,500개의 학교가 있는데 저희 창전동에 있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에 많은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인구들이 좀 많이 창전동으로 유입되고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창전동에서 계획하고 꿈꿀 수 있도록 많은 기반이 좀 더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 전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 재생이나 이 자리에 계신 사회단체장님과 협의, 새마을협의회 그리고 주민자치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듣고 우리 이천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남은 임기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의장 김재현입니다. 네, 오늘 그 새해 들어서 많은 일상도 있겠지만 모든 것 뒤로 하고 오늘 시장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오늘 환영합니다. 오시는 한 분 한 분 뵀는데 너무 밝은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 밝은 모습이 이 창전동의 24년도를 책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내권에서 어제 이어서 시장님께서 이제 창전동 두 번째 방문하셨는데요. 그만큼 창전동은 문화의 중심이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창전동입니다. 옛날에 2012 1번지에는 창전동인데 사실은 창전동이 좀 오래되고 노후된 그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컴컴한 좁은 길,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든 걸 듣고자 오늘 시장님이 오신 거니까 훨씬 탐해에게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창전동 각 단체장님을 비롯한 리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시의원 소원단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지난 2023년 창전동의 명성과 창전동의 자존심을 소화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창전동의 리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수는 두려움을 만들지만 리더는 희망을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현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또 현명한 발전 방안들을 예, 고민하고 함께 모아서 창전동이 창전동은 물론 이천시의 희망을 만드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 또한 최선의 노력으로 창전동의 발전을 위해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의롭고 따뜻한 시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시민 중심 또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주실 우리 시도 의원님들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지난해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또 이천시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왔고 또 많은 변화를 이루고 왔습니다. 특별히 창전동의 경우 전임 그 우리 그 창전동장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쓰셨죠. 그래서 구석구석마다 지금 상당히 거리를 바라가지고 또 옛날에 그 지저분한 모습을 지금은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은 이제 그 근본적으로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개선을 해야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창전동에는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오늘 뭐 이왕에 여기 옮기고 이희종 지금은 이제 교통정책과장이지만 전 동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작년에 연초부터 사실 난방비의 폭등으로 인해서 힘겨운 그 시민 서민을 위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우리가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2차례 거쳐서 처음에 보면은 120억,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105억, 그래서 서민에 도움을 주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소아의 어린 아이들 밤에 진료할 데가 없다 해갖고 야간 진료를 이천병원에다가 지금 24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인근의 시에도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아과 의사를 구하기가 아주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우리가 이게 저출산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아이를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소아과 졸업해서 소아과 개원해봤자 수지가 안 가지니까 그래서 소아과 의사가 없습니다. 또 저희도 1년 동안 공을 들여서 한순위 있는 시에서 인건비를 대고 장성원도 이천병원 이렇게 해서 지금 2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엘리압, 장원의 엘리압 병원에도 저희가 야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게 출산 축하금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셋째부터 우리가 지급을 했었는데 왜 2천원은 왜 첫째부터 안 하느냐 그래갖고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도에서도 아이만 나고 무조건 200만원씩 주니까 거기다 200을 더하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우리가 인천에서 아이들,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저희가 24시간 아이돌보험센터를 그 시청 뒤에 부합 건물이 있어요. 옛날에 저기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을 그 농촌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옆에 새로 져서 옮기고
그 자리를 부모님을 위해서 언제라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을 때 맡기도록 이렇게 해서 뭐 부동반에서 일을 내리고 뭐, 가야 될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뭐 1시간이나 2시간이고 10분 모시고 오시다가 아이 찾아서 오고 또 이제 뭐 내가 낮에 뭐 요가를 배우고 싶다 뭐 내지는 뭐 다른 거를 배우고 싶다 했을 때 맡겨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를 맡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맡기도록 저희가 이제 올해 3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밤에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교육소 보육교사님들은 경험이 오래되고 진짜 아이를 사랑하고 이렇게 끼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로 우리가 선발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재작년도에 집중적으로 한 게 이 거리의 가로등, 그러니까 밝게 야간에 범죄 예방도 되지만 안심하고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을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도 한 2만 개가 넘는 걸 다 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뭐 우리가 그 가로수 식재도 한 3천 개 정도 했고 다니다 보면은 상당히 그 많은 변화를 직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이 공원도 생활 근거지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조성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또 다목적 체육시설로 9개 실내 체육시설과 체육공원 조성에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의 공용주차장도 준공을 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 안타까운 게 창조동 뒤에 그 택시 그 저기 쉼터 있죠. 거기에 주차장을 훨씬 잘 들어갔는데 제가 항상 그리 지나다니는데 여기 한양수자입니다. 근데 꼭 길에다 2차선까지 나왔죠. 저녁에 가다 보면은 거기다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세우시고 있어요. 창조동에 그런 게 저녁이면은 그 쉼터 주차장에다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제가 이제 뽀뽀스를 들여놨어요. 이게 택시 타기도 힘들고 또 단거리는 우리가 앱만 깔면 내가 원하는 데까지 쉽게 갈 수 있는 뽀뽀스를 해놨는데 창변동이나 여기는 상당히 이용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2000년 가려면 뭐 차가 버스 타도 뱅글뱅글 돌아가고 40분씩 이렇게 걸리던 게 30분, 40분씩 걸리던 게 지금은 10분도 안 돼서 도착을 하는 맞춤형으로 꼭 예를 들어서 2000년간 선임만 쭉 펴가니까 금방 가죠. 그래서 똑버스를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해서 사실은 작년에 2000이 똑버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무조건 도입을 해라. 그래서 도에 가서 그랬더니 예산에 따라서 11호 우리가 다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시행을 했는데 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으로 지금 개선해 나오고 있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2000살 인구 2000살이 미국과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말레이시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면 농업 생산 국가예요. 근데 거기서 왜 쌀을 수입했나 했더니 2000살이 너무 맛있어갖고 그 고급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에 나간대요 이게.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합해서 100톤 이상이 나갔고 그런데 작년에 85.5톤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그렇게 주문을 지금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뭐 쌀 맥주도 드셔보시고 또 쌀 그 케이크도 요즘에는 그 우리가 케이크 이거 저 커팅할 때 보면 거의 다 쌀을 떡으로 하더라고요. 떡도 하고 뭐 그다음 식혜도 하고 도시락도 하고 지금 향이 누룽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금님 표만 들어가면 아주 대박나요. 대박나. 예.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농사님들도 공을 들였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해에 시민들과 함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해서 우리 그 여기 시의장, 시도위원님 다 열심히 저랑 함께 잘 해주신 덕분에
작년에 상을 드리고 대상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주모 대상을 비롯해서 한 50여 개 이상 받았어요. 예, 우리 팀 공무원들과 함께. 예, 그래서 작년에 엄청 열심히 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작년에 11년 만에 경기도 체육대회 가서 제가 종합우승을 했어요. 작년에는 붙어주는 한 해였었다. 예, 창전동을 보더라도 지난해 공공공장에 일단은 공용주차장을 개장을 하고, 또 설봉호수 아랫마을 도시재생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또 주민청의 상류부도 개선을 하고, 남천로와 영천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개선에 공을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동지역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요, 공원이나 체육시설 도로 확충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올해도 역시 재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이제 하이닉스에서 저희가 매해 많게는 2,000원, 적게는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세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 세입도 1,000억 정도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3,000억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정부에서도 많이 보조금이나 이런 걸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재정 보조금을 좀 넘어야 됩니다. 그래도 꼭 해야 될 거는 어떻게든지 제가 발표를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그 국토비를 여태까지 아마 그렇게 많이 확보한 적은 없을 거예요. 59건에 370억을 따왔어요. 올해는 제가 목표를 500억 정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따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에 우리가 아까 조금 있으므로 우리 기획예산 담당께서 설명을 해주겠지만은, 올해의 목표가 시민의 삶을 보듬는 인생 우선, 그리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건전 재정용, 미래 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이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의 기틀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또 올해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민을 시정으로 운영하면서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올해도 펼쳐보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민 여러분의 애로사항과 또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뭐 오늘이 다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최대한 해결하고 또 최대한 시장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고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창전동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신 시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